안녕하세요. 스포테이너 김정아입니다. 일단 김미 선수가 전일 안녕하세요. 정민우라고 합니다. 자, 일단 경망 치는 거나 많이 해보셨습니까? 열심히 하였습니다. 많이 다녀요. 네, 많이 다녀요. 먼저 저희 그 코치 신분을 한번 볼게요. 아, 원래 이 친구가 좌타자인데 여러분도 보시라고 우측에서 치신다고. 이쪽 접는데. 아, 그걸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아. 올려. 아, 포스. 뚜개나 새까맣게 날아가네. 아니, 홈런을 안 지르고 싶어. 공이 맞기 전에 이 공은 손이 나가져버려. 그걸 조금 더 돌리고 나서 누우시면 더 좋으시면. 네. 오, 잘 치시네. 굿 잘 치시네. 제가 받을 게 없습니다. 이야, 이야, 이야. 하체는 나가더라도 상체는 뒤에 있어요. 그래야 내 타이밍, 내 포인트야. 그럼 전 고정을 할게요. 고정을? 고정을 할게요. 이걸 자꾸 놓는다고 안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얘를 안 놓으면은 못 뻗어준다는 인식이 있습니다. 앞으로 뻗어주려고 하다 보면 좋아하죠. 근데 그 뻗어주는 순간 공이 방망이 딱 맞습니다. 그럼 뭐 이부터 있습니까? 날아가죠. 바로 날아가죠. 네. 근데 그러면 여기 이 순간에만 딱 밀어주십니다. 이 맞는 순간에만 손에 딱 잡고 딱 밀어주시면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나는 스윙을 끝까지 해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도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십니다. 치실 때 손가락으로 방망이를 치려고 하지 말고 손바닥으로 공을 칠 생각을 밀어보겠습니다. 좀 더 밀어주십니다. 안녕하세요. 스포테이너 김정아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를 못 오고 방망이 위주로만 쳤는데 재밌었어요. 네, 그리고 원포인트 레슨 해주셨어요. 네, 저의 문제점을 야구가 그런 야구 운동이 아니잖아요. 야구는 계속 꾸준히 해야지만 느는 운동이라서 확 늘진 않고 서서히 문제점을 고쳐나가면 늘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아나운서 배우 남궁 할인입니다.